네, 안녕하세요.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한배입니다. 제그 전공 분야는 입자 물리학 현상론, 그다음에 우주론, 이 천체 물리학입니다. 그래서 그 우주에서 인간까지 있는 그 기본 원리에 관심이 있어서 이 가장 작은 그 세계인 소립자를 다루는 이 입자 물리학부터 이제 가장 큰 세계를 다루는 우주론까지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. 그 교세를 확장하려면 그 교리가 먼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교주가 좀 게으르다 보니까 이 교리 완성이 자꾸 이제 늦춰지고 있어서 이 확장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기본 교리는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이제 양자 요동으로부터 생겨났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그이 양자 중력을 연구하는 이전 세계 그 과학자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 이분들도 게으른지 이 뾰족한 결과를 안 내놓고 있어서 크게 진전이 없고 그다음에 그이 우리의 그 별이나 은하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그이 급팽창 이론에 양자요동이 만들어낸다라는 게잘 확립이 돼 있어서 그럼 그 다음 단계인 그 이제 지구에서 그러니까 별에서 행성 나오고 그다음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현재 인간까지 오는 거는 제가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이어주는 이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만간 한번 선을 보이고 싶습니다. 그 지금 현재 표준 우주론에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는 이 급팽창장의 이 양자 요동으로 이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표준 우주론이 이제 양자 요동 때문에 그게 달라질 건 없다. 이미 다 포함이 돼 있다.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아예 그거보다 더 이전에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했는가에서는 약간의 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뭐 뚜렷한 결과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양자 중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, 그러면 우리 우주라는 게 양자 요동으로부터, 뭐, 무에서부터 만들어질 수도 있고, 어떤 이제 초기에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 우리 우주가 다 만들어지는데 꼭 현재 우주의 모습을 가진 우주 말고 다양한 우주들이 생겨날 수 있겠고, 그럼 이게 이제 다중우주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, 여기 보면 양자 요동이 그 다중우주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이 면을 주지만 그게 그 실험을 통해서 관측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. 양자 역학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원리가 이제 중력까지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인 거죠. 그냥 이건 이론 물리학자가 가질 수 있는 그냥 믿음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불과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그이 수십억 년 내지 수백억 년이 걸리는 그 우주의 운명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사실 그 과거를 알아내는 작업이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이지만 그것도 어려운데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이제 더 어려운 작업이죠. 근데 그렇지만 그이 사실 인간 사회, 인간이 뭐 당장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예측 못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이유는 인간이나 인간 사회가 복잡계이기 때문인데 우리 우주는 전체잖아요. 그럼 훨씬 복잡하겠죠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측이 불가능한 게 맞는데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 우주를 이제 크게 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현재 관찰한 사실들을 가지고 예측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. 그럼 현재 관측된 우주의 기하학적인 구조,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가,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암흑에너지라는 게 우리 우주를 채우고 있는데 이 암흑에너지의 정체가 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암흑에너지가 만약에 뭐 우주 상수나 그다음에 진공에너지 같은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거라면 굉장히 그 시나리오가 이 간단해지고 약간 허무해집니다.
그래서 그냥 우주는 계속 가속팽창을 할 것이고 그러면 온도는 계속 내려가서 결국 절대 영도에 접근하고 결국 모든 별들은 수명을 다해서 이제 우주 전체가 예, 그 아주 그 암흑과 이 그 차가운 기운 속에 이제 사라지는 거죠. 이게 그래서 그 허무한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 그 70년대 영화가 이제 하나 나왔는데 있는데 그 거기 보면 그 이 7~8살 정도의 주인공이 있어요. 여주인공이. 근데 그 여주인공의 엄마가 이제 그 유치원 숙제하라고 하니까 그 이런 핑계를 대면서 숙제를 안 합니다. 그래서 그 자기가 책을 보니까 한 뭐 수십억 년 후에 우주가 다 찢겨지고 다 사라진다는데 그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지금 숙제해서 뭐 하느냐. 이게. 네. 근데 그 인간의 수명이 한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수십억 년을 내다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는 거 예, 쉽지 않은 얘기죠. 예. 일단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그 이 뉴턴 역학에 이제 기반이 되는 갈릴레이 상대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제안했던 이제 특수 상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갈릴레이의 상대성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물체의 운동 이런 걸 하면서 그 이 뉴턴이 이제 운동의 법칙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그때는 그 시공간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이 시간과 공간이 일단 분리되어 있습니다. 각각 따로따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나 거리가 보편적이다.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관찰자가 돼도 시간과 공간, 거리가 같다. 굉장히 우리의 경험과 이제 맞는 거죠. 근데 이 19세기에 이 전자기학이라는 게 이제 연구가 되면서 이 맥스웰에 의해서 이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전자기학이 완성이 되죠. 그러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자기파다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. 근데 그 완성된 전자기 방정식을 보면,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빛의 속력으로, 그러니까 아니면 그에 근접하는 속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,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갈릴레이 상대성,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이다라는 게 틀렸다. 그래서 두 개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움직이는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연관되어서 측정이 된다.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. 네, 그리고 그거를 그렇다라고 이제 완성을 한 것이 이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인 거고요.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뉴턴의 중력 이론을 다시 보니까 그 중력 이론이 특수 상대성과 안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두 개가 맞을까를 하다가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한 거죠. 근데 그 발견의 내용은 뭐냐면 그 시간과 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찰자의 그 속력이 뭐 빛의 속력이 이렇게 되면 이제 특수 상대성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우리 주변에 이제 물질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도 시간과 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한 거죠. 그래서 그 특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그 요 영역, 요 주변 작은 영역에서만 성립하는 것이고 굉장히 큰 영역. 네, 여기서 굉장히 큰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구나 이런 태양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주 뭐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그 특수 상대성이 안 맞고 이제 시간과 거리가 또 달라질 수 있다.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달라지는가라는 게 이제 우리 주변에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. 그럼 훨씬 어려워졌죠.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마 충격을 준 거는, 그러니까, 근데 일상에서는 우리가 빛의 속력으로 돌아다닐 일이 없죠. 그렇지만 그런 속력 근처로 가면 시공간이 서로 연관이 된다. 하나의 이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이제 특수상대성의 발견이고,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를 이제 확 넓히면 거기서는 그 시간과 그 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,
그 근처에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. 이런 거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, 충격적일 수 있죠. 근데 아마 가장 충격적인 거는,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걸 풀어야 된대더라. 이게 제일 충격일 겁니다. 그책 쓰는데 뭐 직업이 있으니까 이제 틈틈이 써야 되죠.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예. 그다음에 그첫 책이다 보니까 욕심이 앞서죠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쓴 거죠. 그래서 700쪽짜리 책이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양서,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교양서를 쓴다고 썼는데, 결국은 이제 대학원생이나 대학 읽을 수 있는 교과서가 됐더라. 라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그 책을 쓰고 나서 반성을 많이 했죠. 그래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썼구나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한번 써야겠다라고 이제 썼는데, 그게 이제 태양계 책이 처음이 된 거죠. 그 처음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그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, 그러니까 그 글이 이 과학에서 사용하는 모형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, 그 다음에 그 모형이 실제와 다르다. 그리고 그 모형은 항상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바를 담는 거고, 이제 실제의 모습 중에는 뭐 잘못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, 그 예를 이제 태양계를 예를 들었죠. 그래서 이 과학관이나 뭐 여러분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그 태양계는 실제 태양계의 그 구조는 잘 보여주지만, 거리 감각, 공간 감각은 완전히 다르다, 사실.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, 그러니까 그 글을 보시고 그 이제 출판사 그러니까 편집하시는 분이 그걸로 한번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해서, 뭐 그건 나쁘지 않겠다 해서 같이 해서, 저도 이제 이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빈 페이지가 대부분이잖아요. 그럼 저자의 입장에서는, 아, 글몇개안 쓰고 날로 먹을 수도 있겠다.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, 약간 대신에 이제 마음의 부담은 있죠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뭔가 채워는 넣어야 되는데, 그 채워 넣는 메시지가 확실해야 되겠구나.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했고, 사실 뭐 저자보다는 그 책을 이제 디자인하고 뭐 예쁘게 꾸미느라고 그 하시는 그 편집자하고 디자이너 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이 태양계 그 하는데 그 종이가 하얗잖아요. 근데 태양계를 하얗다, 이상하죠. 그래서 배경도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놓고, 그다음에 제목도 뭔가 색다른 느낌을 준다고 그 이제 녹색, 특이한 녹색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이니까 뭔가 예뻐 보이긴 했는데, 그래서 근데 막상 이제 책을 내놓고 평을 보니까 안 읽힌다, 글자가 안 보인다, 뭐 이런. 그러니까 책은 이제 뭐, 그러니까 갈리더라고요, 약간 평이. 근데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 회의를 하면서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채우고 싶은 내용과 또그 편집하시는 분이 채우고 싶은 내용이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이런 것도 있었고, 그다음에 그 조금 이제 저자로서 귀찮고 힘들었던 거는, 이게 그 행성의 위치도 다 맞춰야 되잖아요. 몇 페이지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까지 맞춰야 되니까, 이거 틀리면은 또 곤란하니까 계산을 몇 번을 해서 확인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 줄도 다, 그래서 그 위치는 어디서부터 이게 요거를 다 맞춰서고 하느라고, 그러니까 디자인하시는 분도 어려웠고 저도 이제 좀 번거로웠죠. 예. 근데 어쨌든 결과물이 이제 예쁘게 나와서 이게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 지금 현재 두 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그이 물리학자, 그러니까 세부 전공이 다 다른 물리학자 5명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이 엔트로피에 대한 이제 각자의 얘기, 각자 전공 분야에 맞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엔트로피에 대한 책을 하나 쓰자라고 진행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원자에 대한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
태양계 책하고 비슷하게 그 원자책도 이미 많잖아요. 근데 그렇지만 원자에 대해서 다른 면을 좀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반대로 이렇게 작아지는 걸로 보는 그렇죠. 건가요? 네. 쿼크까지 나오고 그러나요? 쿼크까지 나오긴 하지만 이제 핵심은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. 당연히 이제 태양계 모형과 비슷하게 아까 원자 모형 보여드렸듯이 그 원자 모형이라는 것도 설명을 하고 그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. 핵과 그 사이에 전자의 빈 공간이 그렇죠. 있는 여기도 빈 공간이 엄청나죠. 그 재미로 책 쓰는 겁니다. 대부분 비워놓고. 그래서 저자의 부담이 확 줄지 않습니까?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 엔트로피는 누구랑 쓰고 계신가요? 이거는 대외비인데. 아, 네. 아, 뭐, 다 알만한. 그 다섯 명이, 그러니까, 저하고, 그 다음에 제 동기인 이강영 교수, 그 다음에 김상욱 교수, 김범준 교수, 다음에 손승우 교수인가? 여튼 그렇게 다섯 명. 아, 저도 이게 지금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원래 그 의도가 그겁니다. 그러니까 그 럽킨의 엔트로피가, 그러니까 그 의도나 이제 사회과학적인 측면으로서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, 사실은 그이 엔트로피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굉장히 그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잘못된 내용.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에서는 그 책이 너무 유명해서 아직도 추천 목록에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잘못된 메시지를 줄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제목도 똑같이 지어서 그 책을 덮어 씌워보자. 제목도 똑같이 엔트로피로 하자. 네, 너무 좋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언제 나올지는 장담은 못 하는데, 원래 목표는 이제 이 올해 말에서 내년쯤엔 책이 이제 나오는데, 이제 몇몇 저자들은 과연 제때 쓸까가 걱정이 되긴 하죠. 아직도 안 쓰셨어요? 저도 이제 대충 그 스케치만 해놓고 안 쓰고 있는데, 저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. 나보다 늦게 쓰는 사람이 있을 거다. 네, 좀 이따. 뭐, 저도 과학자라, 그러니까 과학자는 기본적으로, 그러니까 이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, 이제,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가 가장 이제 기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또첫 경험이 항상 제일 짜릿하죠.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박사과정 그 학생이었을 때, 그때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암흑 물질이 과연 존재하느냐,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주의 구조 형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, 이런 게그 이슈였는데, 그때 그이 구조 형성이 이제 잘안 맞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천천히 이제 붕괴하는 새로운 입자를 도입하면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새로 내 가지고, 그 이건 이제 지도 교수님이 뭐 약간의 힌트는 줬지만 완전히 내가 낸 아이디어로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물리학계에서는 제일 좋은 저널이라고 할수 있는 이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이제 보내서 억셉트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아 드디어 나도 이제 연구자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걸 느꼈을 때가 이제 제일 좋죠. 그러니까 희열을 느꼈고 그다음에 또한 번은 그 이제 그 여분 차원이라는 게 이제 한때 또막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, 그 5차원의 여분 차원에서 이렇게 그이 급팽창 모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그 이제 서울대에 있는 김영도 교수하고 같이, 제가 이제 그 연구원으로 있을 때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냈는데,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인용이 되고 뭐 이런 걸 했을 때 역시, 아, 그런 게 제일 즐겁다. 라고 얘기했습니다.